2011년의 순천만에서 해질녘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2007년도에 부안 격포에서 해질녘의 모습인데 저기 서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몰카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1년에 제주도에서 해질녘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 지도를 그리자. 이거는 42강을 하는 동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셨던 저 사진 세 장은요, 제가 모두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해질녘의 사진들이 이렇게 찾아져서 세 장을 딱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 해질녘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해 뜰 때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장소에 따라서 그 해질녘의 모습들이 참 다릅니다. 순천만의 모습, 격포의 모습, 그리고 제주도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해질녘 바닷가도 가봐야 하고, 그리고 해 뜨는 모습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될 거리들은 진짜, 진짜, 진짜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이 수능을 끝내고 나서 해야 할 일이, 경험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내가 경험해야 될 것, 그리고 내후년에 평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될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순간 이 공부하는 것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이러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면서 진짜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진짜 다양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풍부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요, 그렇게.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단원으로 넘어옵니다. 3단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고요. 3단원 넘어오기에 앞서서, 네, 지난 시간 여론과 언론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문제 세 문제 풀어보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 3단원의 첫 번째, 헌법의 인연과 원리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찜해준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라, 찡껑!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두 더 베스트 송지효 학생이 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4번 문제네요. 미래 기업 경영을 주도할 멋진 선구자 다스리. 5번 문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13학번 윤빛나. 7번 문제는 서울대는 내가 접수한다. 13학번 TGP. 이건 뭘까요? 이게 혹시 영어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예, 김지혜 학생.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13학번 김민주. 10번 문제는 오전 5시 24분 안영현. 아마 이 10번은요, 그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일생을 24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너는 몇 시쯤이다, 당신은 몇 시쯤입니다 했던 그 아마 김난주 교수님의 그걸 해서 영현이 학생이 계산한 건가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두 오전 5시 24분을 살고 계신 거네요. 참 길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예, 여론과 언론의 남은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입니다. 나와주죠. 네, 나와주시죠. 태호 문제네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가, 나에서 각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하고 가야 되겠죠. 일단 이 문제 문두만 보고는 주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론과 언론에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겠지만 보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세력인, 아는 세력인 언론에 의해서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태워 보세요. 이 언론을 지금 상당히 긍정적, 부정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죠. 태호, 그렇죠? 언론은 국가의 중대산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해석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보면 지금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들은 대중적인 수단, 즉 TV와 신문 등을 이용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요. 멋대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폭로에 집착해서 정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은 이 언론이라는 세력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부의 권위는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되셨죠, 여러분?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언론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론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것은 언론의 자유가 너무 확대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는요.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그 언론에 개입하고 있어서다.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더 가볼게요. TV만 하더라도 보도에 대한 각종 견제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못 다루는 이유는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래서 시청률 경쟁에 집착하여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욕심 때문에 정치 보도를 재미있는 오락 상품처럼 다루도록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모두 언론에 대해서 어쩌면 언론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하고 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가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거는 언론이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은 그 언론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발생되는 민주주의의 위기고 나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지배 권력이나 자본이 막 개입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날아갔어요. 가나가. 1번 가가 뭐였습니까?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대중에 의한 언론 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대중에 의한 언론 통제를 지금 걱정합니까? 대중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언론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중에 의한 언론 통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틀렸죠. 2번, 가는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고요. 맞는 것이라고. 네. 2번. 가는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은 그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그 언론에 대한 견제 필요하겠구나. 맞는 얘기죠. 예. 맞는 거 고르는 줄 알았어요. 3번. 나는 언론 보도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언론, 민주주의 위기 얘기할 때 문제점이 뭐였어요? 지배 권력, 자본 개입해서 그렇다라고 했으니 자율권 보장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지금 보면요. 정작 나에서 분명 어떻게 말했냐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왜요? 권력이나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가나 모두 대중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 모두 대중에 대해서 언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 보면요.
이 언론이, 이 막강한 언론이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또는 나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미있는 오락거리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여기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가나 모두 언론이 대중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도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능으로 나와도 되겠네요. 예.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름을 불러드렸나요? 예, 이 문제 이름이 태호. 태호 맞췄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목표가 무엇인지 참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TV 교육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의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지금 TV 프로그램에 뭐가 나오는데 정말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 TV에 나타난 설득적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삶에서 TV의 효과를 인식하는 능력. 네 번째, 자기 자신의 TV 시청 행위를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를 보면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볼 때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TV 보고 나면 자책해요? 정말 바보처럼 TV를 탁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TV를 바라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건 과연 저 프로그램의 현실성 가능할까? 인식하고 대응한다. 효과를 인식한다. 평가하고 조절한다. 지금 보면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TV 프로젝트는 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TV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봐라. 지금 TV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가 TV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금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긍정적 아닙니다. TV와 다른 대중매체, 지금 성격을 비교 절대 나오지 않았죠. 3번, TV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 가지라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런 측면이 더 있습니다. 평가, 조절, 의문을 제기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용적도 아니죠. 4번, TV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동적인 태도.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TV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을, 좀 비슷한 형식들이 있죠. 이제 8번 문제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이 문제 나왔네요.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선지 보고 거꾸로 올라온다. 라고 했죠. 뉴스 매체별 기사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뉴스, 케이블 TV, 지상파 TV, 라디오 뉴스, 잡지, 일간 신문들 심층도, 신속성, 다양성,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부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해보면 되죠. 기억. 응답자의 과반수는 인터넷 뉴스. 그러면 인터넷 뉴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뉴스 보도가 심층적이라고 본다. 여러분, 심층적 여기 보면 되겠네요. 47%를 우리가 과반수라고 합니까? 아니죠. 과반수 절반이 넘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케이블 TV의 보도는 신속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케이블 TV를 한번 볼까요? 케이블 TV 보고 신속성과 다양성을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신속성 12.1인데 다양성 24.1로 더 높게 평가했네요.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 일간신문이 지상파 TV에 비해서 기사 보도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난다. 일간신문과 그 다음에 지상파 TV. 에 대해서 뭐 보니까 신뢰성, 어떤 거? 기사 보도의 신뢰성 부분. 여기 한번 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죠. 보니까 지상파 TV가 신뢰성이 일간신문보다 더 높죠. 64.6%로. 그런데 일간신문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 이거 틀린 얘기죠. 일간신문이 아니라 지상파 TV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인터넷 뉴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신속성이. 인터넷 뉴스 한번 볼까요? 인터넷 뉴스 있습니다. 신속성 한번 볼게요. 신속성. 보니까 91.3%로 다른 여타 매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헌법의 이념과 원리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단원으로 이제 넘어오면서요. 2단원까지 내용을 한번 정치의 지도를 한번 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 2단원은 정치 과정과 참여였어요. 과정과 참여. 정치 과정과 참여.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치 과정과 참여입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이 이 정치 과정, 정치 과정의 모형, 그리고 공식적 정치 참여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정치 과정 모형과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공부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참여. 거의 100% 출제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있었죠. 그래서 그거 공부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선거였습니다. 선거. 그래서 민주선거의 4원칙. 선거 제도들. 우리나라의 선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는 사실 선거 제도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민주선거의 4원칙. 선거제도, 우리나라의 선거, 그 밖에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뭐 선거구 법정주의까지 해서 이렇게 선거를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개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당에서 정당 공천이나 그리고 정당 제도 정도 그러나 암기할 것은 아니다. 여기가 또 암기가 어렵지도 않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론과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다 해서 이 정치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들이죠. 비공식적. 여론을 뭐 참여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단원 내용을 모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줄기 2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그리시고 그 아래 정치 과정과 참여했던 거 선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이렇게 그 다음 뼈대를 세우시고 그 밑에 각각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거 선거와 뭐가 합쳐진 문제구나. 아 이거 정치 과정에 대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딱딱 캐치하셔야 문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3단원입니다. 3단원은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3단원을 배우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왜냐하면 입법부는 어떤 기관이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고 써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또 행정부는 어떠한 기관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고 써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3단원 전체와 헌법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듣기로 헌법을 외우면 3단원 공부하기가 훨씬 쉽냐고 물어보면 쉽겠죠. 헌법을 외우면 쉽겠죠. 그러나 헌법을 외우라고 지금 3단원의 그 공부의 의의는 헌법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암기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사실 저도 암기하지 못해요.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암기하면 물론 풀어가는 데 좋겠지만 헌법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진 말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해서요. 또 몇 시간 동안 3단원을 쭉 정리하면서 3단원 많이 어렵다고 한 학생들 진짜 이번에 총정리하면서 3단원도 완벽하게 정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3단원의 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고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를
또 외워둬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여러분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진짜 딱 한번 여러분이 진짜 성실성을 발휘해서 시험 전에 진짜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절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힘을 내서 3단원을 열심히 해나가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먼저 3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지금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우리 교재로는 12번째 주제 헌법의 이념과 원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배울 것이 뭐냐면 국가기관들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등, 관사원 등등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다시 이제 뼈대를 세우세요. 크게 3단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다. 우리나라 민주정치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이런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등등을 배우게 되는구나. 까지요. 그러면 여기 12번째 주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헌법이라고 써있죠. 왜 헌법이라고 써있다라고 했습니까? 3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헌법부터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헌법은요 이 헌법을 딱 열면 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 최고의 법인 헌법을 딱 열면 국가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써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각각의 기관들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지 그래서 여기 헌법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다. 그리고 감사원은 뭘 하고 헌법재판소는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헌법 안에 써 있다고요. 또 이 헌법의 제일 앞쪽에는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정의를 하면 한 나라의 최고의 법으로서 그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 안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앞쪽에 써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그 권력 기구들의 권한과 역할들에 대해서 써 있는 법, 그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의미를 먼저 보면 지금 사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헌법의 의미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의 지도를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3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배울 때 앞쪽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배우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을 배우는 이유는 헌법의 체계가 바로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의 국가기관들의 권한과 역할들이 써 있는 것이 헌법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헌법의 의미, 의의. 그리고 두 번째, 헌법에 나타난 건국이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나온 건국이념. 건국이념은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나라로 만들겠어라는 걸 그 헌법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건국이념의 이념 세 가지는 민족, 한 민족이 정말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어.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평화주의. 한 민족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같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사는 나라를 만들겠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를 만들겠어. 이게 우리나라를 만들면서 세웠던 어쩌면 이념, 건국하면서 세웠던 이념 목적 같은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민족, 민주, 국제평화주의. 이게 바로 건국 이념이다. 여기까지 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헌법의 이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념 뭐로 생각하시면 되죠?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헌법의 이 최고 목적, 헌법을 써둔 목적은 바로
인간 존엄성과 인간 존중과 행복 추구, 가치, 인간 존엄성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헌법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인간 존중이 써있는 조항이 여러분 10조예요. 우리 헌법의 10조에 보면 이 인간 존중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써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0조라는 것을 안 외우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 불가침에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이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헌법의 최고의 가치 지표입니다. 최고의 목적, 최고 가치 지표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 10조에 써놨듯이 불가침에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10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천부인권사상을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인권사상이 뭐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에요. 사람 개별 개별 개인들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국가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조에 보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천부인권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 10조 이것은 모든 그 밖의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법률과 명령 이런 것들이 진짜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적용해서 해석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존중이라고요. 이 인간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가치 지표이면서 이 인간 존중이 규정된 10조를 보면 아 우리나라가 천부인권 사상을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0조 인간 존중 헌법의 이념이자 이 목적은 바로 그 밖의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제한하고 그러면서 다른 법이나 명령을 적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헌법의 기본 원리 여섯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여섯 가지 말고 다섯 가지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섯 가지 배웠었는데 다섯 가지로 나와 있고 이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실현 방안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3단원 왔습니다. 3단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관련해서는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헌법 안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어떠한 권한을 한다라는 것이 이 헌법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3단원에서 우리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권한, 역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써있고 권리와 의무가 써있고 각각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한과 그다음에 역할들이 쓰여져 있는 법이다. 그리고 헌법에 나타난 건국 이념은 민족, 민주, 국제평화주의다. 되셨죠? 이거 하나. 예. 여기까지에서는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헌법의 이념, 헌법의 최고 목적은 인간 존중이다. 인간 존중은 그래서 최고의 가치 지표가 되고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이 인간 존중이 들어간 10조를 보니까 천부인권 사상을 수용했더라. 세 번째,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다섯 가지, 우리 교재 다섯 가지, 보통 여섯 가지 배웠던 거 실현 방안.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의 의미 또는 그리고 여기 헌법에 나타난 건국 이념과 관련된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족주의네요. 예, 민족주의를 보는 가 나의 견해 보겠습니다. 가
조국이나 소속 민족과 같이 가치 있는 애착의 대상에 대한 사랑은 흔히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아름다운 일인 거죠. 전 세계 어떤 정부든지 젊은 시민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의 윤리적인 의무로서 가르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우리 배워요. 국가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민족주의는요. 그래서 내부적인 조화와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면서 촉진하고요. 또 시민의 단합과 국내 평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보면 내부적인 조화, 정치적 안정 촉진, 그리고 시민의 단합, 그리고 국내적인 평화에 기여한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쵸, 지옥? 나와보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자국민과 관련된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죠.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죠. 동시에 자국민들이 가능한 모든 가치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하고픈 하나의 욕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민족주의는 여러 방식으로 세계를 바꿔 놓았는데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보세요. 지구상에 등장한 국가의 수를 늘린 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지구상에 등장한 국가의 수를 늘렸대요. 여러분, 한 나라 내부에서 그 민족 간의 갈등으로 국지적인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러시아 속의 체첸. 거기도 분리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정말 우리는 한민족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지만, 뭐 요즘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문화 사회니까 한민족이란 말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분쟁을 잘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그 과정에서 분쟁과 충돌이 나타나면서 서로 분리 독립하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등장한 국가의 수를 늘린 반면에 그렇게 국가의 수를 늘려가면서 그 과정에서 민족 간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무력 충돌을 유발하여 지구상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 나의 시각이 달라요. 가는 보니까 내부적 조화, 시민의 단합, 국내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본 반면 나에서 보면 국가의 수를 늘린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국제사회의 갈등, 분쟁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좀 상반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 나와 관련된 진술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민족주의가 국제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본다. 지호 맞아요? 틀려요? 가에서 하고픈 말은? 국내 평화였던 것 같은데 맞죠? 제 기억력이 맞습니다. 국제사회 통합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가는 민족주의로 인한 민족이나 국가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족주의로 인해서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호, 가였어요? 나였어요? 나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3번, 나는 민족주의가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본다. 나에서 보면 이 민족이 국가의 수를 늘린다. 그래서 국제 분쟁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 여러분 나를 읽어보니까 이 민족주의가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개인의 가치랑 지금 비교해서 서술하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X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나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배타적인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 민족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이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러다 보니 배타적인 성향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의 수가 늘어난 반면 사람들의 수는 줄어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서술된 것으로 봐서 이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가나 모두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본다. 여러분 어디? 어디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호 어디 써 있어요? 이거?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한다. 어디 써 있습니까? 저는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죠.
물론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4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 한 문제 민족주의 관련된 문제 이제 풀어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교재 78쪽 3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돼서 나온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 78쪽 78페이지 3번입니다. 3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헌법의 의미 그리고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그래서 민족, 민주, 국제 평화주의 그 가운데서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풀어본 겁니다. 그리고 헌법의 최고 가치 지표, 최고 이념, 모든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건 인간 존중이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온 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보통 여섯 가지를 배우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하나가 빠지고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보면서 빠진 것까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여기 이렇게 의미, 여기 이렇게만 써달라고 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뭔지는 빼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 원리. 이 원리 뭐죠? 뭐죠? 그렇죠.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의 뜻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이게 주권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 그래서 보니까 우리 헌법조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1조 1항, 제1조 2항 정도를 보니까 국민주권주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왜 국민주권주의가 드러난 걸까요? 여러분 공화국의 뜻이 뭐예요? 공화국의 뜻이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나라다. 국민이 최고 의사결정권 주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국민주권주의가 드러나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확히 국민주권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조항 제1조 1항이나 제1조 2항을 보니까 국민주권주의가 드러나 있죠. 절대로 헌법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국민주권주의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실현 방안. 국민주권주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 참정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단순 암기하면 진짜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리는 거 있죠. 정말 마지막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권을 가진 그 국민이 스스로 통치를 해야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에는 직접과 간접이 있다. 그런데 스스로 통치하는 직접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간접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대의제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첫 번째 방안이 됩니다. 대의제를 일단 하고 있어야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의제는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여기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대표를 뭐 해야죠? 선출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출하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 그래야 국민주권주의를 이제 결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민주적 선거 제도가 있어야죠. 선거라는 것은 대표를 뽑는 행위죠. 그렇다면 이 대표로 뽑히려고 많은 후보자들을 내는 정당이 존재해야지만, 물론 정당이 없어도 되지만 정당이 없이 오늘날 민주정치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복수 정당 제도. 복수 정당 제도.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세 번째 방안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국민주권주의래요. 예, 선거제도, 대의제, 대표를 뽑는 무슨 참정권이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최고 의사결정권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말할 수 있죠. 표현을 할 수 있어야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래서 지금 쓴 1, 2, 3, 4, 5번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의제. 민주적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참정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실현 방법이 된다. 국민 주권주의.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두 번째 딱 보니까 이거의 의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래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요, 국가의 간섭 배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유를 옹호하는 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 강조하는 거. 그래서 자유 강조하는 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고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두 개를 아울러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기본권 보장이에요. 국가의 간섭 배제, 개인의 자유 존중, 국민에 의한 지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갖는 것이 뭐가 있죠?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이 목적도 기본권 보장에 있고요. 또 하나, 권력 분립. 권력을 나누는 이유, 분립하는 이유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은 이 자유,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 이게 실현 방안. 또 이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현 방안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복수정당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여기 보세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들어갑니다. 설립의 자유. 그래서 정당 관련해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서 복수정당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서 실현된 모습으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말도 있고 또 모든 국민은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 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그런 헌법 조항입니다. 신체의 자유. 여러분 역시 자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 헌법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왜요? 권력 분립이나 법치주의는 바로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니까. 네. 이게 조금 어렵죠, 여기가. 딱 정리 한 판으로, 수특에서 한 판으로 정리했었으니까요. 수특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헌법 조항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세 번째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이거 뭐죠? 3. 복지국가의 원리죠. 복지국가의 원리 대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그래서 교육, 근로, 환경.
이런 조항들이 나오면 또 하나 보세요.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므로 어떤 내용의 국가 개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이게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간섭 배제거든요. 자유실현 국가의 간섭 배제인데 이 복지국가는 국가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소득재분배정책 등이 복지국가의 실현 방안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얘기.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을 막고 세계 평화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함. 이거 볼까요? 네 번째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보니까 어디 국제평화주의가 드러나 있냐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그리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거 딱 이거 제5조 1항을 보니까 국제평화주의가 드러나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평화주의 실현 수단 이것도 암기를 해두세요. 예.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 이거 바로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수단이죠.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국제사회와 수많은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죠. 그렇잖아요. 내가 국제법을 안 지키겠다. 북한 많이 그렇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대립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을 존중한다라는 건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와 신분 보장. 여러분 상호주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너희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위와 신분도 보장해 줘. 그래야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평화로운 거 아니겠니?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수단이 되죠. 세 번째 하나 더 쓰자면요. 침략적 전쟁 부인입니다. 침략적 전쟁 부인. 여러분 분명한 건 여기 국제평화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부인하는데 어떤 전쟁? 침략적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은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방어적 전쟁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볼까요?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적 방법을 위해 통일을 추구함. 이건 뭐겠습니까? 다섯 번째 평화통일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통일은 맨 끝에도 다시 나오니까요. 뭐 어려울 것 없죠.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 보니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온 건 뭐예요? 안 나온 건? 여섯 번째 문화국가주의가 우리 교재에 지금 안 나왔죠? 예, 문화국가주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특 강의를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해보았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실현 방안들, 그리고 복지국가주의, 평화국가주의까지 실현 방안들 그리고 잘 정리를 하시고요. 많이 어려우시면 수특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